아우 진짜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막막하네. 아니 이거 뭐냐고 도대체. 뭘 버석대기만 걸쳐도 이거보단 따뜻하겠다 이씨. 으야. 아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얼어 죽었나봐. 날라갔네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부가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고 자 이제 3부 갑시다. 와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죽는다고? 너무 순식간인데? 동굴 속에 저렇게 깊이 자리 깔고 잤는데 얼마나 추웠으면은 저게.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안타깝지만 빠르게 복귀를 합시다. 블레임 3부. 아 그냥 2-1부로 해. 2부 포기 못해. 난 계속 2부야. 2부 연장선 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2-2부인가? 어 아까 그 늑대한테 쫓기던 바로 그 자리? 편집자님 여기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어? 버그로 아이템이 다 날아가버렸네? 아 아까워 죽겠네. 파밍 진짜 잘 되고 있었는데 역시 무리해서 막 그렇게 가는 거는 진짜 아닌가봐. 너무 성급했다 내가. 이제 다 침착하게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12시간 잤네. 6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잤으면은 죽을 일 없었을 텐데 동굴 아니라고 제가 너무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플레이한 시간 그렇게 길지는 않았잖아. 금방 복구할 거야. 자 처음부터 아이템을 다시 침착하게 파밍을 해봅시다. 물정화제가 나왔네요.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주는 용도. 웬만하면은 솔직히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정화제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침낭 우리 있지? 기본적으로 이걸 챙기고 찢자. 1시간 반. 와 나 집 아닌데 지금 너무 추워. 체온이 계속 닳고 있어. 그리고 밤이야? 나 침대 온기 보너스가 6이란 말이에요.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면 약간 더 따뜻하게 잘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체감 온도가 -3도잖아요 둘이 합쳐서 +3도가 되니까 따뜻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자. 많이 못 잘 텐데 왜 벌써 밤이야? 아니 너무 어둡잖아. 나 랜턴도 없고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책도 못 읽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명상을 하죠. 이게 멍때리기입니다. 잠을 더 이상 잘 수 없을 때 쓰는 용인데 솔직히 되게 아까워요. 이게 시간 보내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자자 이제. 자 다시 잘 만큼 자고. 자 아침이 됐는데 아직 많이 어두워요. 굉장히 희끄무리하게 보이거든요? 희끄무리! 아 근데 아까 그 세이브 데이터 정말 아깝다. 메마리가 진짜 제일 아깝네요. 근데 아이템의 위치가 고정이라면 또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한번 보자고. 열쇠의 위치가 고정인지.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아니 이런 스바라시 괜찮아. 난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레이테어 여기가 어디냐? 다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모르냐고? 야 너네도 눈 감고 빙글빙글 돌았다가 너네 어느 위치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알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뭐가 있어야 말이지 기준점이. 여기다. 자 가능하면 편집자가 편집하기 쉽게 아까 들렀던 장소들만 똑같이 들르고 복구를 합시다. 어 똑같이 있네. 똑같이 있어 똑같이 있어. 뭐야? 응? 어? 버그야? 왜 이래? 계속 뒤지는 소리가 들려. 무섭게. 유령이 뒤지고 있었나? 가까이 다가가니까는 갑자기 다시 다치던데? 아 이전 캐릭터가 미련이 남아서 내 옆에서 지금 아이템 뒤지고 있었던 거라고? 아 미안하다. 조용히 성불하렴.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얼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게 원래 덜렁다크가 맨 처음 찍었을 때는 한 번이라도 죽으면 그대로 시리즈 끝입니다 라고 하고 그 전제하에 찍은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젠 죽어도 계속 찍어야 돼. 내가 여기서 한 번 죽었다고 죽었으니까 이제 진짜로 끝낼게요 이러고 다른 게임 하러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플레임TV 안 볼 거잖아요. 덜렁다크 때문에 플레임TV 보고 있었는데 어? 2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캐릭터 얼어 뒤지게 만들고 불쌍한 캐릭터. 자 일단 동선이 좀 이상하게 꼬이기는 하겠지만 사냥터의 오두막을 먼저 가겠습니다. 저번과 똑같이 파밍을 하려면은 거길 제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이 정도로는 안 죽어. 내가 아까 12시간을 내리잡으려서 죽은 거지. 그렇게 생명선을 왔다갔다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왔다갔다 하는 게임인가? 우리 좀 자고 갑시다. 3시간만 자면 되지 않을까? 아우 진짜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막막하네. 아니 이거 뭐냐고. 도대체 뭘 버적대기만 걸쳐도 이거보단 따뜻하겠다 이씨. 인정하고 빨리 가자. 나 열쇠 먹었잖아 그지? 열쇠를 먹었고 괜찮아 지금 별로 안 추워요. 시야는 쓰레기인데 제가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사냥꾼의 산장에 가서 사냥꾼의 오두막. 아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 진짜 오반데 이거 큰일 났네. 길을 얼추 알고 있으니까요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어디예요? 제발 여기가 맞다고 해줘. 엥? 왜 전기줄이 나와? 뭐야 나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돈 건 맞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야 안개 꼈을 땐 진짜 나가지 말아야겠다. 정말 다행히도 지금 안 추워서 망정이지. 추웠으면 나 벌써 사모기 출동이다. 어? 아 여기네. 야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댐으로 먼저 갑시다. 댐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멀 정도. 일단 갓 댐에 가자마자 하룻밤 자야겠네요. 아 근데 잘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나 지금 옷이 너무 조악해가지고 댐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거든? 심낭 안에 들어가면 좀 따뜻할라나? 아 모르겠다 지금 너무 최악이야. 아 죽지 말았어야 됐어 진짜. 아 피곤해. 아 빨리 가서 자자. 이번에도 스테로이드를 쓸 만큼 극한의 유튜브 각이 나올까요? 살다 보면 나오죠. 이미 한번 죽었는데 또 안 나오리란 보장이 있어? 덜렁다크는 진짜 삐끗하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 하러 가는 거예요. 자 갓댐. 이거 봐 체온 떨어지잖아.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1도여서 그걸 다행히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면은 체온 유지는 될 것 같네요. 오우 예 베이비. 체질에 좋아. 나쁘지 않은데? 바로 뜯어주기. 아! 소리 왜 이렇게 커? 그랜드 비니스. 와! 네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나왔어요 지금. 종결 스웨터 나왔습니다. 저희 1부 마지막 때도 이거 입고 있었어요. 이제 자자. 못 버티겠다.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자면은 자고 일어나면 밝은 햇살이 우리를 반겨줄 줄 알았지 서바라시. 굉장히 어둡지만 아침 판정이기는 하거든요. 해가 지금 막 뜬 판정이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5시간 쫙 독서해주고 바로 버려주기. 자 메인 현금만 나오지 마라. 나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바로 띄워주지 손을. 와! 59? 장난 아냐? 설마 이래놓고 1 이러는 거 아니지? 진짜로? 저기요 아 8이네요 59, 8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막 58 이런 거 아니지? 천천히. 40. 자 돈만 아니면 돼. 손전등. 아, 좀 미묘한데? 손전등은 근데 좀 나중에 쓸. 나이스! 리볼버! 아, 옷이 나왔으면 솔직히 좀 더 좋았을 텐데. 리볼버는 생각보다 리스폰 되는 장소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뭐.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주는 대로 받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야, 현금 안 나온 게 어디야, 진짜. 날 농락한 값을 하는구만. 얼마든지 농락해요. 아이템만 좋게 나오면 땡큐지. 종결 내복 바지. 군용 휴대식량 MR이. 일단 바지 바로 입어주고. 아 오늘 팜이 미쳤는데. 복구 이거 쩔겠는데요. 전판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오 소금 크래커 최고의 칼로리. 대신에 물을 진짜 쫙쫙 빨아들입니다. 수분 손실이 엄청나서 후반에는 잘 안 먹는 거지만. 오우 랜턴. 와 기름도 가득 들어있네. 좋다. 고마워요. 당신의 유품 소중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의지 제가 이어드리죠. 랜턴이랑 손전등 차이점. 랜턴은 기름을 먹고 손전등은 전기를 먹죠. 근데 여기가 너무 추워서 전기가 안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전등 못 써요. 손전등을 쓸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밤에 오로라 뜰 때.
참고로 랜턴보다는 안 밝아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냥 오로라 떴을 때 일회용으로 쓸만한 그런 아이템? 결국 무용지물이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계속 들고 다니냐, 일단 무게가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1부에서 손전등 쓰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주지 않았어요? 2부에서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 자체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자, 아니 미친, 아예 배터리가 방전이 됐네. 야 뭐야! 장난해? 배터리는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 아닌가? 이게 밤이 되면 차오르나? 아, 모르겠어. 일단 가지고는 있자. 이게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아서 또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아! Delicious! 바로 입어줘요? 좋아, 아주 따뜻해. 종결 모자. 자, 여기 비밀 금고 열쇠 따고 MRE 3개. 하나, 둘, 셋. 우이야. 아주 풍족해요. 일단 음식 걱정은 이제 절대 없네요. 이걸로 한 2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개구라입니다. 3일이면 다 처먹어요. 돼지라서. 솔직히 돼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사람이 버티지. 일단 침낭을 깔아. 너무 어두우면 잘 안 보이니까. 침낭 깔고 여기서 밤이 될 때까지 이거를 찢어. 이거는 어둠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 건조시킨 가죽이 필요하죠. 왜 필요한지는 방금 전판까지만 해도 나왔었잖아. 이 가죽 모아서 임시 아이젠을 쓸 수 있어요. 전선 위인데? 아이 설마! 설마 죽겠어! 그 설마 하다가 전판에 뒤졌잖아. 빨리 불 켜. 안전한 곳 찾아. 안전한 곳. 주소. 여기 있다. 안전한 곳. 여긴 안전하죠. 아 근데 진짜 덜렁다크는 설마 하다가 죽어요. 한 3시간만 자보자. 오로라가 뜰 수도 있잖아? 조용한 거 보니까 오로라는 오늘 안 뜨는 거 같네요. 더 자. 푹 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지지직 이런 소리가 들리면 오로라 뜬 거예요. 자, 목마르고 배고프죠. 이럴 때에는 MLE야. 나 먹는 중! 자! 남았어. 와, 미쳤다 진짜. 아 근데 다들 전투식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군대에서 전투식량을 제일 좋아했어. 요즘도 가끔씩 사 먹어요. 패키지가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솔직히 맛은 좀 별론데 약간 기분상으로 그 힘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먹으면 맛있어. 미필이 먹어도 맛있냐고요? 보통은 다 맛없다고 하죠. 자, 나갑시다. 살려줘! 여기 문 안 열려요! 추워!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야 이거 뛰다가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 나니까 천천히. 추워. 지금 에어컨 틀고 플레이하니까 진짜 몰입감 개쩔어. 지금 4D야 완전. 와, 여기 눈 쌓여서 이쪽 문으로 못 들어가요. 창문을 통해서 따뜻.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사냥꾼의 오두막을 가봅시다. 자, 일단 권총이 생겼으니까 늑대들 위협용으로 한 방에 잡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숙련도가 너무 낮아서 데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총성만 들려도 늑대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어그로 같은 거 끌렸을 때. 역시 갓댐, 정말 알찬 파밍이었다. 날씨가 괜찮네? 왜 더 추워진 것 같지? 영하 3도! 나쁘지 않아요. 자, 아까 걸어왔던 길에도 뭐가 많이 있지만 여기도 또 뭐가 많이 있거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지금 엉뚱한 데 가고 있나? 아니 사냥꾼의 오두막부터 가자고.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사냥꾼의 오두막까지 가려면은 길이 멀단 말이야. 여기까지 온 김에 여기도 보고 싶고 막. 뭐지, 자아가 분열됐나? 여기에서 운 좋으면 활 먹을 수 있거든. 저 초소에서. 자, 여기에 활이 있을까요? 활은 없고 화살이 있네요. 아, 활 만들기 귀찮은데. 오, 뭐야 이거? 오? 오? 오니? I love you, 처서. 뭐야 여기? 보물 창고가 있는데 막?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아, 또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하지만 부들개지는 못 참지. 냥냥냥. 아마 여기 냇가로 쭉 따라가면은 사무실 나올걸? 관리사무소 나올. 한 바퀴 돌았네 미친.
크게 한 바퀴 돌았네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기가 댐이야. 오, 쩐데. 그리고 난 피곤해 뒤지겠는데. 뒤졌는데! 어떡하지? 아, 나 피곤한데? 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직진하고 왼쪽으로 꺾으면 컨테이너 있어요. 침대 있는 컨테이너. 오늘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죠. 아, 뭔 또 스테로이드까지 써, 이런 상황에. 아, 스테로이드 되게 좋아하네. 넌 스테로이드 중독이니? 여러분, 이 정도는 위기도 아닙니다. 진짜로. 아,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어. 별로 안 멀어. 진짜 코앞이야. 조금만 가면 돼. 저 늑대한테만 어그로가 안 끌리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고기를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냄새로 저를 맞지는 못할 거예요. 천천히 가자. 안 죽는다. 나 또 아직 지금 해가 중천이잖아. 아주 여유롭다고. 다 왔다. 다 왔어. 드디어 다 왔어. 복구 아직 복구 중입니다. 복구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거의 가야 돼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지마. 자지 말고 무게 정리해. 왜냐면 지금 자면은 한밤중에 일어나거든요. 좀 많이 피곤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기운을 더 빼야 돼요. 아, 지금 먹을 게 너무 많네. 와, 망가진 청바지 3짜리였네. 어쨌거나 천을 얻기 위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는 솔직히 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고, 가죽 같은 거는 얻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옷을 찢는 게 좋아요. 이것도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리고 와, 뜯는 소리 리얼한 거 봐. 진통제도 6개만 있으면 되고, 항생제도 12개만 있으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그냥 2개 들고 있고, 책이 많네. 책 버리고. 종이 더미도 찢으면 더 가벼워지죠. 쫙쫙 찢어서 90도로 만들어주고. 와, 든든함. 좋아. 벌써 3일이 지났나요? 자자. 자면 돼. 12시간. 잘 자. 아, 약간 밤인데? 지금 책 읽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건물 내부가 좀 밝아 보여서. 응, 안 돼. 그러면 명상의 시간. 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서 낮이 될 때까지. 자, 버려주고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지금 막 아침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춥네요. 아, 여기 컨테이너 파밍 다 안 했구나. 이게 다 보고 가자. 탐험용 파카? 종결은 아닌데 최상급 아이템이기는 해요. 이거 봐. 지금 60%밖에 안 되는데 성능 좀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바로 입어주고 바로 수리해서. 45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시간입니다. 다 고치면 엄청나게 든든해질 거예요. 이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너무 아까워. 자, 초아침인데도 체온 거의 안 달고 있어요. 이게 은근히 내가 여기를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 모르겠어. 여기로 가면 전망대 나오지 않나? 아, 맞네. 전망대 나오네. 아, 근데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늑대도 많고 곰도 많고 저승사자도 많고 모두모두 많고 많은 아름다운 세상. 자, 일단 점... 아이... 에에 그러지 마라. 야, 니 바로 뒤에 곰 따라와. 정신 차려. 아, 쟤 떨어뜨려 놓고 가자. 거슬린다. 어? 아니, 이게 한 방에 죽네? 아, 나 책 읽으면서 공부했지. 레벨 2? 근데 뭐 그렇다고 데미지 보너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린 친구였나봐요. 바로 죽는 거 보니까. 자, 박살난 전망대. 총기 제작 실습서. 나쁘지 않아. 휘갈겨 쓴 메시지. 뭐지 이거? 우리는 위쪽 능선에 있는 동굴에서 티의 은닉물을 찾았다. 우리에겐 비밀로 한 채 이렇게 많은 양을 숨겨놓다니? 메멘토 열쇠까지? 이번에도 또 엄청나게 좋은 보상들이 있나 봅니다. 일단 여기 위치를 알아야지 저쪽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지도 제작의 필수. 졸라봐라!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뒤지면은 100%의 확률로 등산 로프가 나오는데, 이 등산 로프를 바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짜자잔.
그러면은 이제 로프를 타고 무거워! 뭐 버릴 거 없냐? 아 1kg야 이게! 야 손전등이 어떻게 1kg야 손모가지 부러져요. 여기다 급유를 하자. 급유하고 비어있는 거 버려. 자 됐어! 무게 딱 됐어! 됐어 이제 내려가자. 저긴가? 저기 총이 쓸 확률 되게 높거든요? 저기 한번 가보자. 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우! 숱이 없어요. 저쪽 전망대 가서 보자. 길은 다 아니까 빨리 가야 돼. 멀 정도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나 이거 다리 아작나겠다. 야, 지금 경사 너무 높아. 아이 깼고 안 깼고. 진동제. 아우. Damn it. 왜 발목이 안 나가고 손목이 나가지? 어? 잠깐만 이거 진통제가 아니야? 그러면... 붕대를 써야 되나? 맞네? 아 통증에 써야 되네 진통제를. 됐어. 삼림 감시대. 제발 총이 써라. 아 이제 총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아 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전판에 전생에 그 총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개조된 총 그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 아 써보고 싶었는데. Give me gun. 여기서 하루 자고 갈까? 와 열심히 움직였더니 꽤 피곤하네. 자 마침 여기에 숯이 있거든요. 이 숯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쫙 지도를 그리면은 우리 방향이 잡힐 거란 말이지.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 어디지? 일단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아봅시다. 양말 찢어지겠다. 이게 내구도가 0이 되어버리는 순간 아예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좀 소리를 하죠. 자 피곤해 쓰러지기 전까지는 책을 읽읍시다. 한 2시간 정도만 읽으면 딱 맞지 않을까? I'm getting weaker. 아, 딱 1시간 읽었네. 다행이다. 이제 뭐하지? 할 게 없어 나 지금. 그냥 자자. 할 거 없다. 아우 깜짝이야. 아우 나 이 창을 딱 끄자마자 여기에 뭐가 막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어 놀라라. 아니 나 얼추 보면 사람같이 생겼잖아.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괜찮은 거 맞아?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가 실내 판정이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와 체감온도 영상 10도인데? 잘 만큼 자고. 어? 왜 이렇게 밝아? 근데 오로라는 아니고 그냥 밝네요. 이 정도 밝기면은 실내 판정이지만 창문이 있고 이렇게 바깥이 보이는 상태면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밝으면 책이 읽어질 거예요. 아마도요. 읽어지죠? 한 번 더 읽고. 자, 다 읽은 거는 버립시다. 아, 또 날씨가 애매하네. 자고 출발하자. 아 진짜 애매하네 날씨가. 참 이게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아 여기 뭐 작업대라도 있으면 뭐 만들면서 시간 보낼 텐데. 책 하나 더? 고? 한 시간씩 끊어 읽어보자. 됐다 이제 시야도 좀 확보됐고 눈보라가 그치고 있어요. 한 시간만 더 읽으면 딱일 듯? 짠! 좋은 날씨! 모르겠네 진짜. 2단계 좋은 날씨. 지금 나가라고 브금이 얘기하고 있잖아. 어, 야 이렇게 밖에 보니까 그래도 꽤 맑네. 아니 근데 도대체 동굴이 어느 방향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거든. 동굴이 있다고? 이쪽 방향에? 이건가 보다. 이 산인가 봐. 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저쪽이에요. 가보자. 여기로 빠르게 내려가자. 와 이 속도로 하산하면은 진짜 무릎 아작나겠는데? 자 저 산이에요 저 산. 어이구! 와 낭떨어진데. 와 그냥 다이브할 뻔했네. 자 여기 늑대 많으니까 조심하고. 이 산이라 이거지? 숯이 더 없나? 숯을 좀 챙겨올걸.
수치 있어야 그게 되거든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괜찮아. 가면 뭐 있겠지. 얼마나 많은 보급품을 숨겨뒀길래 그렇게 질투어린 문장으로 글을 썼을까? 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지? 엥? 여기잖아. 어디서 이렇게 자꾸 까마귀 소리가 들려? 어? 동굴이다. 어? 여기다. 야! 찾았어. 대박. 아 뭐야, 뭐 내용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뭐 있어? 뒤적뒤적. 숯 가져가고 여기를 지도를 표시해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여기가 맞아요. 정확하게 여기에요. 지금 이 가방이 맞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디 한번 열어볼까? 어? 요? 섬광탄. 광탄, 광탄, 광탄. 어디다 쓰라고 탄을 이렇게 많이 줘? 나 지금 섬광탄 총도 없는데 이게 끝이야? 아니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이상한데? 우리는 위쪽 능선에 있는 동굴에 티의 은닉물을 찾았다. 우리에겐 비밀로 한 채 이렇게 많은 약을 숨겨놓다. 아, 얘네가 털 거 털고 조명탄만 남겨놓고 갔네. 이런 쓰레. 조명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타고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 여기가 어디지? 아, 괜히 여기로 내려갔다가 길 잃을까봐 너무 무서운데. 괜찮을까? 어? 저기가 거긴데? 사무소 쪽? 아, 오케이. 내려가자. 자, 이제 염좌 위험에 걸려서 더 이상 로프는 탈 수가 없는 상태고요. 여기가 어디냐. 아, 파악했어요. 코스 쪽으로 빠지는 내과 길인데, 여기에서 오른쪽 보면은 사무소 있어요. 자, 사냥꾼의 오두막 갑시다, 이제. 저희 완전 따뜻하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물론 나쁜 날씨엔 모든 게 두렵고 무스가 오면 좀 두렵지. 아니 두려운 거 맞네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캐릭터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방송 왜 해 임마. 조용히 입 닫고 게임할 거면 방송을 왜 해. 왜 봐 이거. 그래도 말은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기하다가 위기가 와가지고 캐릭터가 위험에 빠지면 가장 재밌어 할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사악한 놈들. 뭐 물론 죽는 건 바라지 않으시겠지만. 자자. 자고 일어나서 책 보고 점심에 출발을 하면 되겠지? 어? 물을 좀 끓여야 되겠는데요? 불부터 켜. 촉진제 하나 넣고 파이어! 차! Thank goodness for that.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삼나무 장작을 들고 있었지. 물을 2리터 끓여줍니다. 이제 불을 켰기 때문에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고 한 시간만 딱 읽어주면은 물이 잘 끓어있을 거예요. 버리고 한 시간 더 읽어야 되네? 오, 진짜 깔끔하게 딱 됐다. 유튜브 너무 끊긴다고? 트위치로 오세요. 트위치가 너무 끊겨요? 유튜브로 오세요. 둘 다 끊겨요? 그럼 보지 마! 사냥꾼의 산장 쪽으로. 어, 저 뭐야? 늑대야? 늑대네. 야, 벌써 총알 17발, 플러스 6발, 23발 있어. 엉덩이 쏴야지. 천천히 다가가서 엉덩이를 노려주마. 맞았냐? 생각보다 애들이 약하네. 리볼버가 은근히 딜이 잘 나오네요. 예전에는 3방 쏴야 겨우겨우 잡았었는데 늑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걸까? 이번 패치로? 리볼버가 버프된 건지 늑대가 약해진 건지 모르겠어. 확실히 죽을 상태는 아닌데 이런 걸로. 이때까지 플레이온 경험에 의하면 저기 있다. 바로 보이죠? 사냥꾼의 오도마. 저 장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오. 총 내놔요 총.
기본적으로 지형을 다 알고 계시네요. 아 근데 덜렁다크 특성상 맵을 안 외우면 죽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죽고 플레이하고 죽고 플레이하고 하면서 맵을 조금 어느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할만해요. 어 이름 정! 아 뭐야 0.65? 아 뭐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긴 하는데 되게 소박하게 있네. 붕대. 아싸! 라이플 타냐? 켄딱이 드디어 나왔다. 카페. 랜턴 89%? 내 거 몇 프로야? 나 솔직히 내구도는 상관이 1도 없긴 한데 기분상. 아니야 근데 이거 기름 완전 가득 차있네. 아까워서 못 버림. 총. 안돼. 아니 이런 씨. 아니 총이 있어야 될 곳에 왜 다 총이 없냐. 총 좀 주세요. 기껏 오도막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파밍할 게 별로 없네요. 자 대망의 금고 두구두구두구 열어봅시다. 좋아 한 번에 열었다.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좋은 거 주시길 비나이다. 좋은 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자 개봉박도. 아 그렇지! 저렴하시라! 와 야 이거 막 퍼주네 금고. 미쳤다. 절연 부추가 능력치가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스태미나 최대치를 좀 많이 까먹는 게 유일한 단점이죠. 와 심지어 새거네 바로 입어주고. 자 이게 지금 스태미나가 엄청 많이 까여있을 겁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오른쪽 아래 보세요 빨간 영역. 와 엄청 많이 까였네. 위험하긴 하다. 자 이제 도끼랑 총만 나오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한 3, 4시간 자고 가는 게 맞다. 3시간. 캐비닛 제가 안 열었다고요? 뭐지? 아니 이 좋은 캐비닛을 왜 안 열었지? 에? 나 지금 뭘 본 거지? 뭐야 저거 이상해. 무서워. 야 이 집 이상해. 와 음식 많은 거 봐.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많아도? 일종의 여기도 본거지 중 하나니까 여기에다가 그루터기 제거제랑 황가루 버려. 어? 제작돼 있지 참. 가자 임시 아이젠. 좋은 도구로 2시간 만에 제작을 할 수 있군요. 고철 4개와 건조시킨 가죽 2개 제작. 임시 아이젠. 오 임시로 만든 아이젠입니다.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자 이거를 끼면은 오 스파이크가 생겼네요. 밑에 안정된 접지력 생기나요? 아이젠의 강철 스파이크가 빙판 위에서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 로프 등반이 더 쉬워지면 발목 염좌 위험이 감소합니다. 약한 얼음 위를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근데 또 밤 될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나가자. 와 체온 안 떨어져. 자 이제 복구가 끝났어요. 전판에서 둘러봤던 장소를 전부 다 봤고 마침 딱 여기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 동굴 들어가서 저기가 어디로 빠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저기로 가보자. 이제 발 닿는 대로 가보자. 아무데나 가다 보면은 뭐 나오겠지.